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된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임 교육감은 어제 열린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에서 9월 신학기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점검을 바탕으로 정말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른바 코로나 터진 김에 시작하자는 접근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. 앞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9월 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등교 연기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9월 신학기제 검토 요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.